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노우볼 몰드로 캔디 머신을 똑 닮은 스마트톡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유마루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말랑하게 해준 다음, 몰드의 굽부분과 받침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을 막아줄게요. 레진에 조색제와 글리터들을 섞어줄게요. 기포가 생기지 않게 잘 긁어주면서 레진을 부어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우유마루를 제거해주고 굽부분을 채워볼게요. 레진에 글리터들을 섞어서 채워주고 3분 큐어링 해주세요. 마무리로 투명한 레진을 끝까지 채워서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요 몰드를 이용해서 캔디 머신의 뚜껑을 만들어 줄게요. 우유마루로 몰드를 막아주고 아까 사용한 빨간 레진을 넣고 큐어링 해주세요.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세요. 작업 테이프에 몸통 부분과 같이 붙여놓고 틈에 레진을 넣어서 큐어링 해주세요. 이 몰드의 제일 작은 반구를 써볼게요. 이번엔 우유마루를 쓰지 않고 몰드를 비스듬하게 세워서 채워주고 그대로 큐어링 해줄게요. 그라인더로 붙여줄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 이렇게 제일 꼭대기 부분에 레진으로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캔디 머신 안에 들어갈 사탕들을 만들어줄게요. 폴리머 클레이를 조물조물해서 말랑하게 만든 다음 너무 크지 않은 크기로 동글동글 굴려서 사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븐에 구워주면 이렇게 된답니다. 만든 사탕들과 육각보석 파츠를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필름지를 붙여줄게요. 레진을 바르고 필름지를 얹어주고 필름이 고정되도록 1분 큐어링 해주세요. 그 위로 고점도 레진을 통통하게 올려서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데코를 해줄게요. 완성된 캔디 머신으로 뭘 하지 고민하다가 스마트톡으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리저리 잘 움직여서 편리하더라고요. 레진을 고르게 펴발라주고 캔디 머신을 얹은 다음 3분 큐어링 해주세요. 왠지 보기만 해도 달달해지는 기분이죠? 다가오는 화이트데이 선물로도 제격일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